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강씨란 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글쎄, 제가 어렸을 때는 강씨란 말은 거의 못 들었는데, 어느 날부터, 영화가 있었죠. 강씨 선생. 뭐 그런 게 있고 나서부터인지 몰라도 우리 사회에 많이 퍼져서 요즘은 좀비 같은 말로도 많이 쓰이는데, 막 그렇게 좋은 낱말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쓰고 있는 낱말이다. 한자를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강씨다. 강씨 선생. 막 영환도사 이런 게, 저는 이 영화를 보지 않았습니다만, 말을 들어서는 알고 있다. 그리고 요즘 좀비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강씨와 어떤 관계 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강씨, 강은 넘어질 강자다. 그리고 씨는 죽음씨다. 사체를 얘기한다. 그렇죠. 넘어질 강, 사람이 넘어진 모양이에요. 발음이 여기에서 왔다. 네. 자, 이 강씨 보니까 이렇게도 쓴다. 죽을 사변이죠. 그렇죠. 근데 이것은 이제 굳어졌다. 예. 사람이 이제 사망을 하게 되면 사체가 좀 강직되죠. 막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강은 강씨할 때는 이것과 이것을 같이 쓴다.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된다. 그렇죠? 이 강은 죽어 썩지 않는다. 그것을 뜻하기도 하고, 또는 누에가 말라 죽는 것. 누에가 말라서 죽는다. 막 그런 의미로도 쓰인다. 자, 이 강자는 보면 밭전자가 두개 있죠. 그렇죠? 밭전자가 두개 있는데 이것을 세석삼자로 이렇게 나눴다. 그래서 밭에 땅을 이렇게 딱 구획을 시킨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지경을 뜻하는 그런 의미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강씨. 자, 씨는 물론 이제 이 죽음씨 부수에 또 죽을 사자가 들어가서 죽음씨가 된다. 이렇게 되죠. 우리 사진을 봤는데 그것하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강씨와는 좀 다를 수 있다. 그것은 뭐냐면 중국 영화 같은 데서 나오듯이 중국에서 쓰는 강씨와 우리가 쓰는 강씨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어 사전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강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첫째, 얼어 죽은 시체, 얼어 죽은 그것은 얼 동자를 써서 동시와 마찬가지다. 네. 예문을 보니 눈이 쌓인 산속에서 길을 잃어 강씨가 될 뻔했다. 우리 옛 선조들도 우리 할아버지들도 이 말을 썼습니다. 강씨라는 말. 그때는 주로 이런 뜻으로 많이 썼다. 또는 쓰러져 있는 시체. 네. 막 어떤 막대막 전란이 있었다 하면 시체들이 이렇게 많이 쓰러져 있다. 그런 것을 이제 말해서 강씨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강씨와 뜻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식 좀비라고 할수 있는 강씨. 이것은 지금 우리가 강씨 하면 일단 떠오르는 것이다. 이것은 중국의 대표적인 요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자, 좀더 보니 중국의 도교적 색채가 스며들어 탄생한 것으로 전쟁터나 정복지에서 전사한 군인 시체를 고국으로 옮겨다 묻어주기 위해 영환술사의 어떤 영혼을 이렇게 불러들이는 사람이 모양입니다. 영환술사 혹은 영환도사들이 부적을 붙여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시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우리 국어사전에서 본 강씨와는 좀 다르다. 글자는 같이 쓰지만은. 그래서 강씨라는 뜻의 원래 뜻은 사후 강직, 죽은 다음에 이제 강직되고 또는 미라처럼 썩거나 부패하지 않고 굳었다는 뜻이다. 뜻은 우리 국어사전과 비슷한 뜻이지만은, 물론 얼어 죽었다. 동시와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사후 강직된 막 그런 것을 얘기한다. 그렇지만은 중국의 나오는 요괴와는 조금 근본적으로 다른 그런 의미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보니 이 강씨 전설이라는 것이 중국의 명나라 중엽부터 나타나서 청나라에 들어서 많이 이렇게 성행을 했다. 이 때문에 청나라 시대의 중국 문헌이나 민간 소설 등의 강씨를 다룬 것이 많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영화 같은 데서도 보면 강씨는 보통 청나라 시대의 복식을 하고 있다. 네. 청나라 시대의 어떤 만주족의 스타일의 그런 복식을 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물론 이렇게 팔을 이렇게 앞으로 내밀고 총총 뛴다는 것은 이렇게 사체를 고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팔을 걸어서 앞뒤로 사람이 메고 가기 위해서 하는 막 그런 형태 때문에 나왔다. 이렇게 볼수 있죠. 어쨌든 그렇게 되면 우리 국어사전의 낱말의 뜻과 중국의 낱말의 뜻은 좀 다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강이 이제 굳어질 강이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허옇게 말라 죽은 누에다. 네, 누에. 그래서 백강이란 말이 있다. 백강. 백강병으로 죽은 누에를 한방에서 이르는 말이다. 풍병을 다스리는 약으로 경간이다. 예, 뭐, 간질 비슷한, 또 어린 아이들의 경기 같은 그런 것. 그리고 중풍 따위에 쓴다. 이것은 여기에서는 이제 말라 죽은 누에를 얘기한다. 그러면 백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에가 말라 죽는 현상으로 녹강병이다. 이게 말라서 하얗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마 푸르게 되는 모양이에요. 또는 갈강병, 이런 것을 말랐는데 갈색으로 되는 막 그런 병이다. 이것이 이제 관련해서 누에와 관련된 그런 경우에 강으로 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앞에서 제가 좀비라는 말을 했는데 아마 영어로 이렇게 쓴다. 좀비. 이것을 사진에서 보니 서인도 제도 아이티 섬의 부두교, 그렇죠? 부두교 의식에서 유래된 것인데, 살아있는 시체를 이루는 말이다. 살아있는 시체다. 이것이 좀비다. 네. 예문을 보니, 바쁜 생활과 반복된 일상을 사는 현대인들은 종종 좀비에 비유되곤 한다. 살아있지만은, 뭐 정말 참, 제대로 살아있지 않은 것 같은 것. 좀비와 같다. 이 중국에서는 이 좀비를 강시로 번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부두교라는 말을 이렇게 보면 가끔 접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말이나 한자어가 아니라 이렇게 돼 있다. 그렇죠? 부두교. 보니 아프리카에서 서인조 제도의 IT로 팔려온 노예 흑인들 사이에서 믿던 종교다. 북치고 노래하고 춤추는 행위를 통해 주술적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것이 이제 부두교야. 부두교에 나오는 살아있는 시체를 좀비라고 하는데 요즘 우리가 좀비란 말도 많이 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좀비라는 것은 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제가 인터넷에 오픈 사전에서 보니 어떤 숙식이나 먹고 자는 것이나 또는 어떤 컨디션이 아주 문제가 있어서 비실비실거리며 다니는 사람을 좀 좀비, 야, 저 좀비 같대. 이런 얘기를 요즘은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되죠. 또는 이제, 슈팅 게임이다. 온라인, 인터넷상에서 슈팅 게임에서 분명히 총으로 맞췄는데 캐릭터가 살아있는 그런 유저를 또 좀비라고 한다. 또는 온라인 게임에서 시스템이나 서버가 오류가 일어나서 아무리 때려도 죽지 않는 몬스터 이런 걸뭐 좀비라고 한다. 이렇게 뜻이 이렇게 자꾸 비유적으로 번지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강자와 시자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은 이제 기본이 되는 게 지경, 그렇죠? 땅을 그의 칸, 지경. 지경이라는 것은 땅의 끝이란 얘기죠. 경은. 그래서 강이다. 여기에 활궁자를 넣으면 굳세다는, 굳셀 강이다. 우리가 자강, 자강, 스스로, 강하게 되는 것. 내 스스로, 강하게 되는 것을 자강이라 한다. 이렇게, 이 강자를, 강할 강자를 쓰기도 한다. 자강불식, 자강불식. 예, 그렇죠? 스스로 강하게 되기 위해서 아주 쉬지 않는다. 막 그런 것이 자강불식이다. 또 여기에 구슬강 아래, 안에 이제 흑토자를 넣으면 이것도 지경이다. 지경. 우리가 만수무강하십시오. 자, 만수무강은 만세까지 사시는데 무강, 어떤 지경이 없다. 끝이 없을 정도로, 그렇죠? 오래 사십시오. 만수무강. 우리가 강력이라 한다. 강력. 자기 나라의 땅을 강력이라 한다. 강토도 마찬가지죠. 삼천리 강토. 네, 그렇죠. 우리 강토. 네, 할때이 강자를 쓴다. 요즘 보면 이제 신장 위구르 자치구라는 말, 신장, 위구르 이런 말을 가끔 접할 수 있는데, 이때, 신강이다. 신강. 그렇죠. 중국 기준으로 보면 새로 어떤 얻은 영역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네, 신장. 위구르 자치구 할 때, 유오, 글쎄, 이 자죠. 여기 너이 자입니다. 자치구. 그리고 강 위에다가, 초두를 얹으면 생강을 뜻한다. 생강. 우리가 강황이다. 하는, 막 그런 게 있죠. 강황, 식물. 또 강판이다. 강판, 뭔가, 무라든지 생강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렇게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강판. 할 때, 강판 할 때, 생강과, 이렇게 판이 들어간다는 것을 예전에 제가 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원래 생강을 갈기 위해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죽음시와 관련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죽음시가 요건 이제 부수자로도 많이 쓰이는데 부수자를 넣어서 시위란 말이 있다. 시위. 예.
예전에 제사를 지낼 때 신주 대신에 시동을 얹히든 안 치든 자리다. 신주가 앉아야 될 자리에 어린 아이를 이렇게 앉혀 놓는다. 그것을 시위라고 한다. 이것은 이제 재능도 없고 그렇죠? 인덕도 없으면서 함부로 어떤 관직의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시위라고 한다. 옛날 중국에서 선조의 제사 때그 혈통자를 신의 대리로서 신위에 앉혔던 데서 유래했다. 예. 그래서 별 실력도 없는 사람이 어떤 자리에 앉혔다. 사실은 시위다. 죽음과 같은 막 그런 자리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나온 말이 시위소찬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시위소찬. 소찬이라는 것은 막 어떤 사실은 글자 그대로 보면 아주 뭔가 제대로 되지 않은 막 어떤 그런 간단한 뭐 음식을 얘기하는데 하는 일 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면서 녹을 받아먹는 것을 비유적으로 한다. 여기서는 소찬은 녹이다. 녹. 늙고 병든 게 공연히 시위소찬으로 앉아 있으면 뭘 합니까? 네, 시위소찬이다. 시다림이란 말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시다림 법사라든지 이런 저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만 이때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설법을 시다림이라 한다. 네, 시다림. 이것은 이제 인도 마 라자그리하라는 곳의 북쪽에 있는 어떤 숲을 얘기하는데 성안에 사람들이 시체를 버리는 묘지였는데 나중에는 죄인을 살게 하였다. 어떤 지역을 가리키는데 그것이 시다림이다. 그래서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설법을 또 시다림, 그런 사람을 시다림 법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강씨란 말은 한중일 보면 뭐 우리나라에는 물론 정자로 이렇게 두 가지로 쓴다. 일본의 경우는 별로 쓰지 않는 것 같아요. 한자를 쓰기는 쓰는데 주로 가타카나로 쓴다. 가타카나로 쓴다는 것은 외국 말이다는 그런 얘기예요. 결국은 중국 말이다. 한자를 이렇게 가타카나를 쓰고 갈로 해서 이런 한자를 쓴다. 이것은 이제 중국에서 본놈 말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실제로 이 글자를 쓴다. 강자를 쓰고 시자는 이 시자를 쓰지 않고 부수자인 이 시자를 쓰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강씨라는 것은 얼어 죽은 사체를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동씨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동, 을동자예요. 얼어 죽은 시체다 해서 동시 그 뜻으로는 동시라고 쓰고 지금 우리가 얘기한 좀비와 같은 그런 강시라고 할 때는 이 강시를 쓴다. 저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강시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썰어 죽은 시체라든지 또는 얼어 죽은 시체를 얘기한다. 그렇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현재 와서는 중국식 좀비를 가지고도 또 강시라고 한다. 두 가지가 같이 쓰이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막 좋은 말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가끔 쓰는 낱말이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 사전에 나와 있는 의미와 중국식 좀비라고 할수 있는 강시 그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